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뒤에 앉아 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샬롬 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오늘 날씨는 참 따뜻한데요.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주 쉬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적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거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하셔야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오늘 교회 다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사실 처음 나온 그날이 가장 기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처음 나온 것 같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중에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을 저희 교회에서는 한 40강을 나눠서 하는데 디테일하게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고 그냥 이해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모르겠대요. 우리 맨날 주기도문도 맨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참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선생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보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얻으신 게 있다면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그 감람산 강화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산상수훈은 간디도 산상수훈을 날마다 읽었다고 그래요. 또 이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이 절에 계신 스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도 이 산상수훈은 이게 자주 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나 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우리 성도가 시작해야 될 길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율법을 비교하면서 뭐냐면 십계명의 재해석을 계속하십니다.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것은 이제 소금과 빛이라 예수와 이제 그리스도와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이냐, 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이제 6계명서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계속적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주면서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의 대적을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런 죄에서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너희가 죽은 걸 하지 말라, 또 너희들을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또 그리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또 뭐냐, 금식기도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적 기도도 있고 참회의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관주의 기도도 있고 뭐 영성의 기도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가 종류가 많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큰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골방이라고 할 때 요즘 기도원에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어요?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 자 그런 기도굴이나 이런 거 이제 이런 거하고 유사한 내용인가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줄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시 당시에 성전에 뭐냐면 이 골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골방들 하는 일들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하던 그 촛대들은 기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작업하는 그 작업실 겸 해서 준 골방들이 이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 앞에 어기에서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전뜰을 그 예시하는데 성전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어기에서 그들이 읽으면 쉐마 즉 그들이 그 말씀을 막 낭독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 내용들이 이 하나님께서 받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은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이게 마른 떡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이 드려지는 향료나 이 기름을 왜 드려지는지 아느냐? 잘 보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방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그들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산상수에서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해 마음에 우리가 모든 쓴뿌리 그러니까 악의 이 쓴뿌리가 소멸되어야 그게 내 마음이 순수해져야 성령님이 내 안에 교통하고 충만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세상 것에 대해 멀리하고 관심이 없으므로 세상 눈이 밝았다는 것이 영안의 눈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보다 저 세상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름과 목적을 향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자 하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함을 나와줘서 그들이 날마다 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 바틀리게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말이 어눌하다 알아듣지 못하다 그게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원래는 이 바트라게스의 이제 그 파생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냐면 개구리요, 개구리. 개굴개굴. 그런데 개구리가 막 그 시골에 많이 울면은 와글와글와글와글 해서 무슨 소리도 하나도 못 알아듣죠. 이게 똑같은 얘기요. 이제 그렇게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에 가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죠? 막 불경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근데 계속 뭐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같은 얘기인가 그것을 그냥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와 같은데 자, 그들이 하는 그 낭독하는 내용들이 그러가 근데 문제는 예,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그들의 기도는 예, 사람들을 의식해서 모아놓고 그들이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가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너희 문제를 현재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너희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에스네파, 이제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그 파들은 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다 기도문이 있는데 유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기도문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도 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 얘기 그렇게 요구를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진리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구하려만 한다면 만약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희가 유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알려주는데 신앙인 가운데 밤낮으로 금속을 자주하고 기도원에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도 아시는 분이 얼마나 기도원에 살다시피 그런 사람을 보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기도만이 아주 막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 보면 무서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근데 희한하게도 오히려 그 사람이요 겸손해지는 게 더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성격은 그대로인데 기도를 많이 해서 영청어서 왔다고 막 그래요. 자 그것이 맞는 말인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각종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종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각종 은사자들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뭐 여러 가지 뭐 치유 은사도 있고 이 뭐 지식과 말씀의 은사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은사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을 받은 사람 과연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 성령님이 이제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건을 너희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면 뭐예요? 너희들은 이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을 것이고 참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주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을 것이고 또 서로 유익을 굳이 않을 것이고 온유할 것이며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분내지도 아니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을 너희가 드러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날 끝날이 되면 너희가 한 모든 것들이 울리는 북소리와 땡가리 소리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이게 잘 말씀을 직시해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기듯 나도 사모한다. 그러나 과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는 보는 편지는 네 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공개되지 않은 편지를 아주 그들에게 아주 심판의 저주의 말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와 같이 이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첫째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아버지는 현재 어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그래서 또 반면에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면 나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자는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벌써 그 첫 마디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예시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뭘 듣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이 땅에 있는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란 이유가 뭘까요? 뭐 그냥 뭐 이 땅에 뭐 복을 달라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의 문제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마음이 온 천지가, 우리가 마음이 온 천지에 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참 기분이 참 좋으실까? 아니면 기분이 참 나쁠까? 우리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란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하늘 보좌,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하늘 보좌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니까, 그죠? 하늘나라니까, 우리 하늘나라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라. 이건 이제 관주기도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어떻게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범죄를 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어두우면 하늘나라를 보좌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라, 그걸 우선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온갖 잡초가 있어, 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없다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그들이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먼저 가난해서 정말 내가 그 죄짐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이 내 교만을 잃은 죄짐을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이 복이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세상에 누가?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민수기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성격이 온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맹신 칙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영들, 무슨 뿌리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부어줘야 되겠죠. 부어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벌써,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불이다, 물과 같이 온다, 이슬과 같이 온다, 비둘기 같이 온다, 또 바람같이 온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로 악한 영들을 태우고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너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랬을 때 이 기도를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날마다 합니다만, 예배 때마다 하고 날마다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이게 이 그들이 하는 기도하냐, 그냥 줄줄줄 애우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좌 옆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 4장이나 5장이나 또 그다음 이사야 6장에 하늘 보좌 모습이 싹 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 대화 시작할 때
누구 배상을 먼저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거룩한 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특별히 구별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데 즉 아버지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피조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의 창조자, 절대자, 지존자요, 이 만왕의 왕이신,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주시고 구원이 주시고 이 선한 목자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평강의 왕으로도 오시고 이제 내일 우리 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우리가 기쁨으로 예,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구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품심에 우리는 감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돼서 불렀으니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가 달라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가치관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나옵니다. 세 분이 이 사역이 다 나오는데 그 세 분이 사역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뭐 세상 것, 뭐 이것저것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뭐 이런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아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위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고와 고통 흑암에 내려앉은 우리가 하늘 소망을 하나님 나라 원래 우리가 본향을 가기 위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이렇게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뭐예요? 왕이 나라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으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희한하게도요. 전 사실 기도를 막 몇시 하지 못합니다. 왜?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정말 이게 막 그냥 합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읽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계속 한다는 것은 왜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대상도 뭐 많아야 되겠고 뭐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냐면 꼭 필요한 기도를 했을 때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기도를 잠깐 걸어가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것을 내가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니까 저 기도원 그 뭐 굴 속에 들어가갖고 어떤 분이 가서 확인을 해봤대요. 성경책을 이렇게 펴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 아, 이렇게 이걸 보고서 기도했구나 이랬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그대로 그 성경책이 그 장이 그대로 펴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요 많이 하면은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삶으로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 그 과부 여인과 같이 뭐 끝까지 뭐 매달리나? 이것은 우리가 전부 오도된 것이죠. 우리가 그 왜 그러냐? 그들이 뭐냐면 그가 애통 그가 이 기도한 내용 그가 재판장에게 매달릴 내용이 뭐 있어요? 억울함에 네. 자기 억울함을 하소서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우리가 이거 억울한 거죠. 왜?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에 살았어야 되는데
이 땅 사는 게 이게 억울하고 이게 억울하지 않으면요 다른 게 뭐가 억울해요? 왜? 이 땅에 오면서니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잃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줄 뜻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연락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게 이런 기도를 정말 묵상을 하고 주기기도를 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아팠던 사람이 바닥바닥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 그냥 아무 그냥 막 가서 막고 뭐 어디 가서 막 영성기도 가서 막 그렇게 영성을 산다고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기도를 하면 어떻겠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내 안에 심령 안에 당연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되지라. 하나님의 뜻은 절대 하나님이 절대적 통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잘못 신앙관을 가지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땅은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나 이 땅은 통치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악이 없고 오직 선만 있고 우리의 배고픔도 기천도 아무것도 고통도 없는 것이 완전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이것도 이 땅에서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 소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주 너의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마다 이 보이는 것에 너희가 매달리지 말라. 돈과 재물 명예 모든 우상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달리게 되는가 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늘나라 소망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과거 세상 것 모든 가문 혈통 그의 지식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모두들 배설물 같이 다 나가 버렸노라 고백하여 주를 위해 평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이제 내가 주의 문 앞에 섰으니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됐음을 나는 아노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합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인데 돈을, 명예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 나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내용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는데 아 너희가 순종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모든 선함을 가져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해져야 되고 모든 올바르게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가르쳐주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결론만 전부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가야 어떻게 내가 신앙을 길을 가야 될까. 그래서 이게 상세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주 안에 한 성도 살리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히브리 기자는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말하지 않겠노라. 왜 말하지 않느냐?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이고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도 복이 있도다. 왜? 너희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유로 한 것은 우리가
비유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비유의 말씀을 했다면 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던져놓던데 유사한 것을 예를 들은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귀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너희가 아니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는 전하기만 해. 왜? 내가 들을지 그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내가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리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다. 사실은 들리는 자는 소수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몇만 명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요 거의 태반이 다 좋습니다.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 가운데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눈도 쳐다보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어떤 이 말씀도 어떻게 더 들을까 기대되고 막 이렇게 감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나 길을 안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듣는 자가 있다. 제가 언제 집회 가서 집회 우리 저 전 목사님도 같이 갔었는데 자, 이 부흥강사처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축복도 주고 병도 낫게 하고 저도 병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다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난 사실이 있어요. 저는 그러나 교회에서 한마디 말도 안 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대리자를 몇 명 데리고 와서 고쳐준다, 뭐 한다, 이런 건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점을 잘 살펴보고 진리거든 따라라. 진리가 아닌 것은 내가 버려라. 그래서 내가 주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다 고쳤을 때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의 온전한 말씀의 양식을 가져야 우리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서약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하는 작업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때 막 복통이 막 터지기도 합니다. 그냥 저도 쉬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표지적으로 다 그냥 이해하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고등교육만 받으면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제가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자에게 구제하기를 은밀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뜻이 너무나도 심오합니다. 우리가 그냥 남모르게 구제하라. 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그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가서 내가 한 1억으로 딱 기부했는데 아 그걸 나의 무명으로 그러니까 막 무명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렇게 하라. 그 과연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까? 우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준 십계명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양식을 구해야 돼. 물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양식을 안 먹으면 죽죠. 그런데 우리가 양식을 구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를 위해서 너희가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날마다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하루치만 보내주. 그러나 너희가 그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거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살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우리 영. 우리가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려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거의 그렇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득해도 수순이 잘못되면 대마가 죽습니다. 이게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온전히 그들에게 우리 그들에게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또 고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럽니다. 우리들이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주신 것 이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완전 이제 내 죄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가 원죄가 사해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한테 범죄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기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잘 말씀을 잘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들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내 원래 잉태됐을 때 이게 창세전에 지은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보면 그리고 그들의 백성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는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너희가 내가 응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아니 이 온전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뒤에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이 산상순의 내용은 그래서 일만 달란트의 비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 이게 그러니까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도 그냥 단순한 봉사를 살리고 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상순에 쓴 말씀을 다 지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가야 될 길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이 문장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그것이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